자, 오늘의 컨텐츠는 언제쯤 컴퓨터를 사면 좋은 시기로 구매를 할 수가 있냐, 어떨 때 구매하시면 되냐면요, 비수기 때 구매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. 일단 판매하는 사람들도 그렇잖아요. 오늘 뽕쳤어, 판매를 하나라도 하고 가고 싶어. 상담원에서 조금 더 친절해지고 조금 더 가격을 부를 때도 생각을 많이 해서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. 이게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성수기가 언제냐, 겨울입니다. 신학기 걸려있죠. 명절 때 들어오는 컴퓨터, 저 세뱃돈, 명절 상여금. 보통 생각하는 게 12월 달부터 다음 2월까지 준성수기라고 얘기하는 거는 완전 초학기 있죠. 여름방학, 요때가 이제 거의 준성수기입니다. 완전 비수기는요, 어이없게 11월, 10월 이때가 비수기고요. 그리고 요 사이 6월, 5월, 5월 같은 경우에는 판매자들이 눈에 불을 켜고 판매를 합니다. 일단 세금이 나갈 게 굉장히 많아요. 와, 이것저것 돈 나갈 게 엄청 많아요. 조금 공임비를 저렴하게 사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부품을 조금 잘 사고 싶다, 전 이때다라고 생각합니다.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? 컴퓨터 언제쯤 사야 하나요? 라고 물어보면, 필요할 때가 이 안에 안 들어가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? 가격의 기준은 어디다가 잡아야 돼? 개인적인 생각에서 이걸 무시할 수는 없어요. 올라가 있을 때 가격이 비쌉니다. 자, 두 번째, 피해야 할 때, 춘절 전후.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케이스, 파워 뭐 이런 애들은 거의 다 공장이 중국에 있습니다. 춘절 요때는 가격이 막 올라가는 거를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춘절이라는 게 중국에서 굉장히 긴 명절 기간이잖아요. 요때입니다, 요때. 공장이 한 달가량 쉰다. 거의 보통 올라요. 한 달 동안 공장이 쉬면 국내에 있는 물량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. 여기에다가 어떤 특수성이 있어요? 이거잖아요. 조금 조금씩 다 올려요. 그래서 이때 되면 5만원 하던 게 10% 정도? 그리고 요즘에 워낙 왜 또 잘 돼 있잖아요. 이런 거 없었잖아요, 옛날에는. 그리고 사람들이 아니, 의견에 이렇게나 많이 잘들 남겨주십니다. 그러니까 언제쯤이 정상 가격이고 언제쯤이 좀 비쌀 때인지 조금만 관심이 있으셨으면 좀 잘 찾아보일 거예요. 이거 다 집어치우고 이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. 100만원 내외 정도 하는 컴퓨터는 언제 사든 항상 거의 비슷비슷해요. 왜냐? 그래픽카드가 올라가면 CPU가 조금 떨어지고요, CPU가 조금 올라가면 그래픽카드가 조금 떨어져 주고요. 이 두 개가 다 비싸다, 전반적으로 다른 부품들이 떨어져 줍니다. 100만원 내외의 제품은 내가 필요할 때. 정답은 아닌데 틀이 거의 그 정도. 다들 조용히. 아니, 다들 나간 거 아니지? 한 15년 정도 보니까 요기 때가 가성비가 제일 갑이에요. 이 안에서 안 되는 게임 사실 없어요. FHD에다가 기본 게임형 요 정도의 모니터를 껴져 있다, 충분히 다 돌아가요. 무리가 있을 정도까지 안 되진 않아요.